요요요요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홀다 센서 스티브입니다. 20세기 이후에 이제 식민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프랑스의 식민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프랑스의 식민지를 말이죠. 제가 전부 다 세보니까요 66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퇴근 늦게 하겠네요. 빨리 보시죠. 제일 첫 번째는 프랑스령 알제리입니다. 프랑스령 알제리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유지되었던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이곳은 원래 유명한 해적들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면서 이곳에서의 위세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서구 열강들은 이 알제리에 있는 해적들을 소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지역의 총독이 프랑스 외교관을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을 공격해서 식민지화 해버립니다. 알제리는 상당히 프랑스 본토와 가깝고 이곳만 먹고 있으면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거점으로 삼기도 적절하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바친 알제리인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알제리 전쟁이 발생이 되는데요. 알제리인 학살이나 탈식민지와 기류로 인해서 프랑스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알제리가 알제리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랑스 보호령 모로코입니다. 1912년부터 1956년까지 유지되었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 모로코는 다른 아프리카 식민지와는 달리 20세기까지 국가가 유지되었던 식민지였습니다만 1880년 마드리드 조약부터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내정개혁을 빌미로 내정 간섭과 국권 침탈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독일이 모로코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도움을 얻은 모로코가 프랑스의 내정 간섭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국이 프랑스의 손을 들게 되면서 독일이 반강제적으로 모로코를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도 비슷하게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프랑스가 계속해서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니까 자국민 보호를 핑계로 군함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영국이 프랑스 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 여론의 영향 때문에 독일이 완전히 모로코를 포기함에 따라서 모로코를 프랑스가 가져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로코가 왜 저항 안 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모로코가 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약했습니다. 항복을 안 하면 몰살이었거든요. 결국 이 모로코는 식민지화가 되는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쏠쏠했습니다.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했고 또 알제리와 마찬가지로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로코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운동이 격렬해지고 또 프랑스가 모로코의 술탄 무함마드 5세를 폐위시키는 병크시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모로코인들의 저항이 격렬해져서 1956년에 모로코를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티니지입니다. 티니지는 1881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던 지역인데요.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게 되고 이 티니지는 무주공산이 됩니다. 물론 독립적인 나라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강력하진 않았고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때 티니지하고 알제리 국경에 있던 한 부족이 알제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1881년이었죠. 1881년에 알제리는 누구 땅이었죠? 프랑스 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서 티니지를 공격하게 되고 바로 식민지화 시켜버립니다. 티니지는 아프리카와 지중해 정중앙에 위치한 이곳만 점령한다면 아프리카를 중간에 쫙 나눠서 점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거기다가 지중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티니지는 1956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제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아프리카 식민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가 선택한 게 바로 알제리의 독립 저지였습니다. 그래서 티니지를 포기하게 되죠. 티니지보다 알제리가 더 이득이라 판단했으니까요. 다음은 프랑스령 무리탄입니다. 1903년부터 1960년까지 점령한 식민지입니다. 이곳은 1814년부터 프랑스가 해안선을 점차 조금씩 먹고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여기가 탐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무가 나오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여기 있었던 와일로 왕국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차츰차츰 모든 지역을 점령해 나가더니 1903년과 1904년에 모리타니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후 2차 대전이 끝나고 민족주의가 부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리타니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자치정부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는 독립을 시켜주는데요. 모리타니의 철광석을 100년간 채굴해 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승인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프랑스령 세네갈입니다. 프랑스령 세네갈은 1854년부터 1960년까지 유지된 식민지입니다. 제가 아까 모리타니 설명해드릴 때 와알로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그 근처입니다.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하게 되는데요. 와알로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결국에는 프랑스가 투쿨로르족의 저항을 모두 짓밟으면서 이 세네갈을 모두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식민지로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국제 여론도 식민지를 모두 독립시켜야 하는 움직임이 드니까 프랑스는 말리와 세네갈을 하나로 합쳐서 말리 연방이라는 이름의 나라로 1960년에 독립을 시켜주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두 지역을 강제로 합쳐서 독립을 시켜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끝까지 혐성질이네요.
이번에는 프랑스령 기니입니다. 1891년부터 1958년까지 유지한 식민지였습니다. 초기는 프랑스가 이 식민지를 노예를 얻기 위해 보낸 지역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인들이 누네즈강 연안에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식민지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후 시작이 쭉 흘러서 1895년부터는 유럽이 제국주의에 미쳐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기니도 역시 이에 대한 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폴란이 제국이 프랑스군에 의해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고 결국 기니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 후 2차 대전이 끝나고 기니의 선택지를 주게 됩니다. 프랑스 공동체에 가입할지 아니면 즉시 독립할지 말이죠. 이때 기니는 즉시 독립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프랑스는 이런 기니의 선택에 불만을 표하면서 당시 기니에 있었던 모든 인프라를 폭파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프랑스령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아 엄청 기네요. 1893년부터 1960년까지의 식민지인데요. 여기도 역시 노예무역이 활성화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가 이런 교역 이점을 빼앗길 것 우려해서 서아프리카 연안에 교역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내륙 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가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으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이곳은 부족 단위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땅이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 후 프랑스는 프랑스 공동체 코트디부아르를 편입시키고 자치공화국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1960년에 완전히 독립하게 되죠. 프랑스령 니제르입니다. 1922년부터 1960년까지 식민지인데요. 물론 1891년부터라던가 1900년부터라던가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완전히 식민지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아무튼 이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군이 니제르강 상류 계곡으로 들어온 걸 계기로 해서 식민지화가 됐어요. 왜냐면 이때 베를린 회의라고 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에 비례해서 아프리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잡는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조약을 기반으로 니제르 일부 지역을 점령했는데요. 이때 프랑스 장교 한 명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술탄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이 니제르 부족들에게 호위 역습을 당할까봐여서라고 하는데 개소리인 것 같고요. 결국 니제르를 전부 다 프랑스군이 점령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1922년에는 완전히 모든 부족을 복속시켜서 프랑스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1958년에 니제르가 자치공화국으로 승인하게 되고 1960년에는 완전히 독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령 부르키나파소입니다. 1896년에 프랑스령 보호령이 된 이후에 1960년에 독립을 했는데요. 이곳은 원래 모시인 왕국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자신들만의 신념과 종교를 지키고 있었던 나라였는데요. 1896년에 프랑스가 와서 곁들여 웃습니다. 왜냐면요, 이 지역을 점령해야지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영국과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는데 영국을 이기려면 이 지역을 반드시 점령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양국의 식민지 사이의 국경선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진짜 다 때려 부숴요. 그리고 식민지화를 하게 되는데요. 1958년, 네, 1960년,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치공화국으로 승인해주고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엔 프랑스령 베냉입니다. 베냉은 1894년부터 1958년까지 식민지를 유지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베냉은 17세기부터 포르투갈과 영국, 프랑스 3국이 본격적으로 노예무역 기지를 건설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이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은 마치 전국시대처럼 다양한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는 1851년에 아보미주의 왕이었던 게조하고 조약을 체결해서 보호령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지역을 기점으로 베냉에 대한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다오메이 왕국이 프랑스 항구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여기 내 땅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다오메이 왕국은 이걸 거부하고 계속 관세를 거두게 되는데요. 결국 프랑스는 이걸 계기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1894년에 두 번의 전쟁 끝에 다오메이 왕국을 멸망시킨 베냉 지역을 식민지화에 성공합니다. 그 후 1958년과 1960년에 각각 자치공화국과 독립순으로 이어나가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다음은 프랑스령 토고입니다. 1916년부터 1960년까지인데요. 여기는 점령 과정이 조금 재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시기였어요. 원래 이 토고는 독일의 식민지였는데요. 1차 대전 때 독일 식민지를 뺏는답시고 프랑스군하고 영국군이 공격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 때 완전히 뺏기게 되는데요. 그 후 프랑스령 토고와 영국령 토고가 분할되어서 유지되다가 영국이 점령했던 토고는 가나로 독립하고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토고는 오늘날 토고로 독립하게 됩니다. 1960년이니까 뭐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치공화국 독립순으로 했어요. 이번엔 프랑스령 수단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수단, 수단 그 지역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말리 지역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1890년부터 1959년까지 유지되었던 식민지였는데요. 프랑스령 수단은 앞서 말했지만 세네갈을 점령하면서 얻게 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척박해서 경제적이나 전략적 이득을 그렇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얻었다고 하는 게 군대의 사기 정도인데 이것도 거의 미미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겸사겸사 점령하게 되는데요. 세네갈 점령할 때처럼 투쿨루르족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면서 이 말리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자치공화국이 됐고 1959년에 앞서 말했듯이 잠깐 말리 연방이 되었다가 1960년에 분리 독립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령 가봉과 콩고입니다. 프랑스령 가봉과 콩고는 1882년부터 1960년까지 식민지화된 지역입니다. 원래 프랑스령 가봉과 콩고는 16세기 때부터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교역가들의 노예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상당히 수익이 쏠쏠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상아나 고무, 목지와 같은 주요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곳을 계속해서 노려왔습니다. 그래서 1839년과 1841년에 가봉 해안가 지역에 각각 보호령을 세우게 되고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 프랑스 탐험가에 의해서 결국에는 가봉 전체가 사실상 식민지화 되어버리는데요. 1882년에 공식적으로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요, 1911년에 모로코 콩고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전에 독일이 모로코를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모로코를 포기해서 얻은 곳이 바로 콩고 지역인데요. 콩고강 일부 유역을 독일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이후에 다시 두들겨 패서 프랑스가 얻게 되었고, 그리고 1959년에 프랑스 공동체가 되었다가 1960년에 완전히 가봉과 콩고 공화국으로 나뉘어 독립하게 됩니다. 우방기샤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1903년부터 1960년까지 식민지배가 된 지역인데요, 이곳은 오늘날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원래 이곳은 19세기 때 우방기강의 전초기지를 설립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상당히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 대한 탐험과 조사가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여서 이런 전초기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쭉쭉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파쇼다 사건이 나게 되는데요, 파쇼다 사건은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오늘날 남수단의 코르크라는 지역에서 충돌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면서 양측이 합의를 봐요. 서로가 먹은 데까지만 먹자고 합의를 보는데, 하필 이때 프랑스군이 지나갔던 곳이 바로 오늘날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즉 우방기샤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방기샤리가 그렇게 식민지화가 됩니다. 아, 여기 나라가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와다이 술탄국이라고 있었는데 프랑스에 투석이 맞고 멸망해요. 그 후 1958년에 프랑스 공동체, 그리고 1960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령 차대입니다. 1900년부터 1960년까지인데요, 본래 이곳은 노예 군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노예상이 나라를 만들어서 주바이르 술탄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아프리카에서 적도 쪽으로 내려가려면 이곳을 지나가야 해요. 해안가 쪽으로도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나이지리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서아프리카와 적도 아프리카를 이어주려면 이곳을 반드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에서 진격을 해서 이곳을 먹어버려요. 그 후 1958년에 프랑스 공동체가 되고요, 1960년에 차드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1916년부터 1960년까지 점령한 프랑스 카메룬입니다. 원래 이곳은 19세기 후반 때 독일이 먼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차 대전 때 독일이 졌잖아요. 그래서 카메룬은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반띵을 하는데요, 서북부 지역은 영국이 가져갔고요, 남부 지역은 프랑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쭉 식민지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또 허튼 짓을 해요. 그냥 독립을 시켜주면 될 것이지 영국이 가지고 있던 일부 영토를 나이지리아에 줍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은 카메룬으로 독립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때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카메룬의 남서부 지역이 나이지리아에 가지 않겠다고 해버리면서 여기서 또 분쟁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은 카메룬의 일부가 되죠. 이번에는 프랑스령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이곳 마다가스카르의 부속 도시는요, 상당히 많은 섬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프랑스가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섬마다 따로따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직도 안 돌려줬어? 일단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는 1897년부터 지배를 해서 1960년에 독립을 시켜주었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메리나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상당히 근대화 직전까지 갔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요, 정말 근대화를 착실히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18개 부족을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운영했고, 또 내부 왕실에서의 권력 다툼이 상당히 심각해서 메리나 왕국은 1787년에 통일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 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프랑스가 영국의 식민지 확대를 저지할 겸 1883년에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후 2차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완전히 마다가스카르를 점령하기 이릅니다. 이때 시민들의 저항 운동도 발생하는데 1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최소 수치라고 하는데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그 후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독립운동이 발생하는데 이때도 역시 프랑스가 잔혹한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프랑스 식민지들이 여기저기 봉기를 하고, 또 프랑스 내부에서도 돈이 부족해지자 1958년에 마다가스카르를 프랑스 공동체를 시켜주게 되고 1960년에 독립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곳 세이셸은 1770년부터 1810년까지 프랑스가 지배했던 식민지였습니다. 다른 식민지와는 다르게 18세기 때 점령한 식민지죠. 원래 세이셸은 무인도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가 좋냐면 인도양을 건널 때 중간 거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상륙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프랑스가 먼저 깃발을 꽂고 여기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무인도에.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가 되는데요, 근데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이 패망하면서 이 세이셸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곳 모리셔스는 1715년부터 1814년까지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아일드 프랑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인데요. 이곳은 인도양 한복판에 있어서 국제무역이나 대양무역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주요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곳을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1710년에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버립니다. 왜냐면 이 시기가 영란전쟁이 나고 무역 경쟁도 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아무튼 프랑스는 이 지역을 잽싸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17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노예 수입하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패망하면서 이 지역도 역시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마요트입니다. 마요트는 1841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해외 영토를 안고 있는 지역인데요. 원래 이곳은 정말 작은 소국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주변의 코모로와 마다가스카르, 심지어 해적들한테도 안보가 위협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마요트가 강력한 동맹국을 찾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1841년에 아예 프랑스가 이곳을 통치하게끔 해버려요. 이후 코모로가 독립할 때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계속 프랑스령에 남게 되었는데, 이 지역을 두고 코모로와 프랑스가 지속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코모로입니다. 1886년부터 1975년까지 프랑스가 점령한 식민지인데요. 아까 마요트에 프랑스가 상륙했다고 했잖아요. 마요트가 정말 안전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근처에 또 무협 세력들이 죄다 코모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모로가 전부 다 파괴가 되어버려요. 어떨 때는 딱 한 명만 남고 코모로로 떠났다고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은 코모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코모로를 지키고 있던 세력들과 프랑스가 합의를 보고 코모로 전체를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정 악화와 국제 여론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코모로를 배토했는데요. 마침 그때 1975년에 코모로에 있던 독립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프랑스도 더 얻을 이득이 없다 보니까 독립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곳은 레이니옹이라는 지역입니다. 1638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식민지인 곳인데요. 원래 이곳은 무인도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넬름 먹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곳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선박들의 중간 착지 역할을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곳을 다스리게끔 한 건데요. 이후 오늘날까지도 운영이 되면서 프랑스 해외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같이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프랑스가 소유한 섬 중에 무인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절대 다수가 인도형에 있는데요. 케르켈렌 지구, 크로제 지구, 생폴섬, 암스테르담 섬, 바사스다 인디아, 유로파, 후안데 노바 섬, 글로리오아즈 섬, 트로믈랭 섬, 이렇게 9개의 식민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틀어서 프랑스는 남방 및 남극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나도 외딴 곳에 있고 또 너무나도 척박한 지역에 있어서 인구도 다 합해서 31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기후 및 환경 그리고 과학 연구를 위한 연구원들만 상주하는 곳이에요. 주민들은 살지 않고 있어요. 뭐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려도 단순히 누군가한테 발견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프랑스령이라는 말밖에 없어서 이렇게 합쳐서 설명해드린 겁니다. 이번엔 프랑스령 소말릴란드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오늘의 지부티 지역인데요. 1883년부터 1967년까지 식민지로 남았던 지역입니다. 프랑스는 1862년에 이곳 지부티 항구 도시에서 시작해서 점차 식민지를 넓혔는데요. 왜 프랑스가 여기서 또 생뚱맞게 시작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영국이랑 이탈리아가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네, 식민지화를 시켰습니다. 그쪽 시간이 흘러서 1958년에 프랑스 공동체가 되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1967년에 주민투표에서도 계속 해외 영토를 안고 싶다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아프리카 각지에서 독립이 추진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국제이론에 의해 독립이 된 케이스인데요. 프랑스도 지부티 독립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독립을 거의 반강제시키듯이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날까지도 지부티에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곳 지부티는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지라 홍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프랑스령 시리아 레바논입니다. 1920년부터 1946년까지 존속한 지역인데요. 시리아와 레바논을 같이 점령한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패전을 하고 해당 영토를 뺏은 겁니다. 그래서 쭉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프랑스가 독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1925년이나 1927년에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긴 했는데 전부 다 진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6주 연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지역이 쭉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1941년에 드골의 자유프랑스군이 시리아 레바논을 탈환하면서 다시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리아 레바논 지역에 대한 전쟁 협력을 요청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독립을 약속하게 됩니다. 시리아 레바논 지역 사람들은 이에 응했고 아낌없는 전쟁 지원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프랑스는 약속한 대로 1943년에 레바논이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1946년에는 시리아가 독립하면서 시리아 레바논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인도에는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도 있습니다. 푸두체리라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4개의 지역이 프랑스에 의해 점령을 당했는데요. 전부 합치면 1684년부터 1154년까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동인도 무역의 거점 지역으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후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고 프랑스도 인도를 식민지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쟁 때 영국의 대차게 깔게 되었고 이렇게 4개의 영토만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54년에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전하게 되고 남아시아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프랑스는 해당 지역까지도 인도에 돌려줌에 따라 식민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제일 기대되네요. 인도차이나 반도입니다. 제일 먼저 코친차이나 지역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코친차이나는 1862년부터 1948년까지 프랑스가 지휘한 베트남 남부지역의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프랑스는 제국주의의 아성을 보이며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857년에 베트남이 스페인 가톨릭 선교사 2명을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것을 빌미삼아 베트남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2차 아편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프랑스도 민간인 보호를 핑계로 베트남에 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있던 응우인 왕조를 멸망시켜버리는데요. 그때 한 지역이 바로 이 코친차이나 지역입니다. 이 코친차이나 지역을 발판삼아 동남아시아 전체를 식민지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그 후 쭉쭉 동남아시아로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1940년대 중반쯤에 가면요, 호치민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베트남의 그 사람 맞습니다. 근데 이 호치민이 베트남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베트남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위기를 느낀 프랑스가 코친차이나 지역에서 코친차이나 자치공화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후에 월남이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의 계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민지를 잃게 되는데 프랑스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여서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도차이나 전쟁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차게 까이고 축출되게 되었지만요. 이번엔 통킹 안남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베트남 중북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1883년부터 1948년까지 지배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코친차이나 지역을 점령한 프랑스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러 올라서 동남아 지역 전체를 점령할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북부 지역에 있던 응우엔 왕조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었는데요. 각종 해유와 압박에 못 이긴 응우엔 왕조는 이 통킹과 안남까지 프랑스에 넘겨주게 되는데요. 영토를 전부 다 넘겨준 건 아니었고요. 보호령으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통킹과 안남보다는 코친차이나 지역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훗날 통킹은 1945년에 호치민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프랑스가 이런 베트민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바람에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위기를 느낀 프랑스가 계례국인 월남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통킹과 안남도 월남에 합병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통킹과 안남 일부 지역은 계속 베트민의 영향력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저 명목상의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곳 캄보디아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863년부터 195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원래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코친차이나를 점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때 캄보디아의 국왕이었던 노로동 국왕이 프랑스의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보호령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프랑스도 동남아 전체를 먹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떡이 떨어지니 냉큼 그걸 집어삼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1953년까지 쭉 프랑스의 보호령을 남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지역을 일본이 점령합니다. 근데 일본이 캄보디아인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프랑스를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지역을 독립시켜주거든요. 계례국이긴 하지만. 근데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다시 프랑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미 자유를 맛본 캄보디아인들이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난리통이었던지라 프랑스는 더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캄보디아와 협상을 한 끝에 독립을 시켜주기로 합의를 보고 1953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아 캄보디아를 건국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893년부터 199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캄보디아가 태국과 베트남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국가였다면 라오스는 중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1887년에 중국의 반란단체였던 흑기군이 직접 와서 수도를 점령하기까지 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랑스군이 라오스에 개입하면서 흑기군을 전부 다 몰아주게 됩니다. 이때 감동을 받는 라오스가 프랑스의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라오스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근데 캄보디아와 역사가 아주 유사한 게 또 일본이 2차 대전 때 들어와요. 근데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계례국 찍고 독립운동 하라고 하거든요. 이후에 프랑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독립을 맛본 라오스인들이 또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하니까 베트남을 우선순위로 본 프랑스가 라오스를 먼저 독립시켜주기로 하고 1953년에 완전한 독립국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중국에도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식민지라기보다는 조차지였습니다. 바로 강저우 조차지인데요. 1898년부터 1946년까지 지배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1898년에 중국으로부터 99년 동안 임차하기로 계약하면서 얻게 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상업적 가치보다는 전략적 가치가 더 풍부한 지역인데요. 해군기지의 전진기지로서 활약이 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의 포교활동 전진기지로도 활용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인지 중일전쟁 당시에 해상 물류를 빠르게 중국에 전달해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했죠. 근데 2차 대전 때 일본에 의해 이 지역을 뺏기게 되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거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본 프랑스가 다시 이 지역을 점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중화민국이 이 영토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1946년을 마지막으로 광저우 조차제가 중화민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광저우뿐만 아니라 상하이에도 중국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하이 조계지인데요. 아편 전쟁에서 이긴 프랑스는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상하이 조계지였는데요. 1849년부터 1943년까지 지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중국 안의 서양해로 봐도 될 정도로 다양한 외국인이 모여 살았는데요. 주변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여 살곤 했습니다.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상하이라는 무역 거점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돈을 그야말로 쓸어담게 됩니다. 거기다가 금융업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아시아의 금융도시 1위가 상하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조계지까지 진주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조계지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이후 난징의 왕조명 정권이 공식으로 프랑스 조계지를 접수하게 되면서 1843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프랑스랑 텐진도 있습니다. 1860년부터 1946년까지 지배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제2차 아편전쟁에서 이긴 프랑스가 얻어낸 지역이었습니다. 이후에 일본,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도 들어오면서 정말 다양한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변모했는데요. 이 지역은 화북지역의 상업중심도시를 발전하게 됩니다. 내륙과의 물자교역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상업도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었죠. 근데 2차 대전 때 일본에 의해 이 지역을 뺏기게 되는데 인도차이나 전쟁이 연연이었던 프랑스가 여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1946년에 중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세아니아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아니아에는 누베칼레돈이라는 지역의 식민지가 있습니다. 1853년에 프랑스가 강제 점령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남아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영국이 제일 첫 번째로 발견을 했습니다만 영유권 주장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탐험가들이 이곳 부족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마침 이곳저곳 식민지를 넓히고 있었는데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물어요. 그래서 1853년에 프랑스가 이 지역에 깃발 꽂고 영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쓸까 고민을 했는데 바로 형벌 식민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호주에다가 범죄자를 보낸 것처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누베칼레도니에 범죄자를 보내서 거대한 감옥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죠.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주요 군사기지로 활용되면서 활약을 했고요. 누베칼레도니에서 나오는 니켈 덕분에 괜찮게 이익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해당 주민들의 독립투쟁도 발생되긴 했는데요. 정작 투표를 하게 되니까 98% 이상이 프랑스 잔류를 선택하면서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남고 있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입니다. 1842년부터 지배된 지역인데요. 상당히 섬이 많죠. 118개의 섬과 환초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본래 타이티라는 나라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톨릭 선교사를 타이티가 추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랑스가 군함을 보내서 강제적으로 이 타이티를 보호령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일으켜요. 당연히 프랑스가 이기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을 남태평양의 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주변 섬들 쭉쭉 집어먹고 계속하게 되는데 1946년에 프랑스 시민권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부 다 주면서 해외 영토로 전환했고요. 1984년에는 자치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마지막 핵실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왈리스 푸투나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왈리스 섬과 푸투나 섬을 서로 합쳐서 말하기 위해 왈리스 푸투나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네덜란드와 영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있었는데요. 깃발 꽂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후에 프랑스가 선교사를 보내서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나중에 이 선교사들이 보호령을 해달라고 프랑스에 요청하거든요. 자기들이 보내고 자기가 보호령 해달라고 요청한 꼴이었어요. 아마 원주민들과의 불찰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겠죠. 아무튼 이후에 1887년에 왈리스 섬이 그리고 1888년에 푸르나 섬이 프랑스 영토가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영토가 되었. 이번엔 클리퍼턴 섬입니다. 이 섬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서부 해안으로부터 13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너무나도 고립된 섬이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 있지 않았는데요. 이 섬에 구아노라는 자원이 발견됩니다. 이게 화약 제조에 필요한 주요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미국이 이 섬을 먹기 위해 막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프랑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여기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일부로 편입한다는 측량을 쓰게 됩니다. 근데 하필 이때 멕시코에서 혼란기가 접어들면서 클리퍼턴 섬을 프랑스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멕시코가 다시 안정을 되찾으니까 이 섬을 먹기 위해 군대를 보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섬에서 구아노를 채굴하고 이것저것 이윤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먼 섬인데 고립까지 되다 보니까 식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있던 주민들은 정말 지옥도에 살게 되었죠. 훗날 프랑스가 1931년에 이 섬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서 가끔 과학자나 영화 찍을 때 오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해요. 북아메리카에는 아카디아라는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아카디아는 1604년부터 171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원래 이곳은 프랑스인들이 아메리카로 넘어오면서 생긴 정착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퀘벡과 뉴 잉글랜드 사이 낀 곳이었어요. 퀘벡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뉴 잉글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북미 식민지의 패권을 다투는 두 국가가 이 아카디아를 두고 계속해서 분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서로가 전쟁하기도 했고요. 근데 유럽에서 발생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때 프랑스가 집니다. 그래서 위트레르트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아카디아 식민지를
프랑스에서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캐나다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캐나다 전체가 식민지는 아니었고요. 지도처럼 캐나다의 일부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135년부터 1763년까지 식민지였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냐면 프랑스 탐험가들이 깃발 꽂고 다닌 곳이 프랑스 식민지가 된 거예요. 물론 이름만 프랑스령이었고 그렇다고 도시가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공식적인 도시는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1608년에 세워진 케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케벡이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의 문화가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쭉 캐나다를 식민 통치하다가요. 7년 전쟁 때 프랑스가 영국한테 칩니다. 그래서 1764년 파리 조약 때 이 캐나다 지역을 전부 다 영국한테 헌납하게 됩니다. 이곳 루이지애나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682년부터 1769년까지 그리고 1801년부터 180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다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1600년대 후반에 프랑스 탐험가들이 들어오면서 이곳을 식민지화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뉴올리언스 같은 해안가 지역에 몰려 살았는데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7년 전쟁 때 대차게가인 프랑스가 이 루이지애나를 스페인에 넘겨주게 되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이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당시 유럽 전체 나폴레 전쟁을 한창이던 시절이어서 북미까지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땅을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그게 유명한 루이지애나 구입인데요. 1제곱킬로미터에 7달러로 이 넓은 루이지애나 땅을 미국에 팔아넘겨버립니다. 1500만 달러를 팔아버리는데 오늘날 약 180억 원 정도의 저 넓은 땅을 다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은 땅이 갑자기 두 배가 늘어나게 됐고 그 덕분에 북미 장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죠. 북미의 뉴펀들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이 아래에는 생피에르 미쿨롱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원래 1670년부터 미쿠라크족에게서 빼앗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7년 전쟁으로 프랑스의 모든 북미 식민지가 뺏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뺏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쭉 프랑스의 식민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군이 잠시 점령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식민지로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극이라는 지역의 식민지입니다. 1555년부터 1567년 사이에 있었던 식민지였는데요. 이곳은 진짜 남극이 아닙니다. 오늘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쪽에 있는 세르기페 섬이에요. 원래 여기는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프랑스가 여기다가 알박기를 펼친 겁니다. 근데 그냥 거기만 계속 먹고 있으면 될 것을 계속 포르투갈의 신기를 건들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식민지를 확장하기 시작해요. 결국 화가 난 포르투갈은 1560년에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곳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계속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프랑스에도 반기를 들어요.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쭉 항전을 하다가 1567년에 포르투갈군에 의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프랑스령 기아나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는 1630년부터 아메리카로 이주하려던 프랑스 정착민들에 의해 건설이 되었는데요. 그 1667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이 발견됩니다. 1853년에 금이 발견되는데 엄청나게 수익을 뽑아내는 식민지 중 하나였어요. 거기다가 1852년부터는 이곳을 형벌 식민지로 쓰면서 100년 동안 죄수들을 잡아넣는 감옥으로 쓰기도 했는데 영화 파피용의 배경이 이곳입니다. 그 후 다양한 지하 자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프랑스의 A팀이 되었는데요. 1970년대 영국령 기아나나 네덜란드 기아나는 독립을 하긴 했다만 여기는 계속해서 프랑스의 식민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너무 누더지 땅이어서 프랑스가 주기 싫은 것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럽 우주국의 발사 시설이 여기 있습니다. 절대 안 줄 것 같죠? 자 이제는 빨리 말할게요. 카리브해에는 정말 여러 개의 프랑스 식민지가 있습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도미니카는 1690년부터 프랑스가 깃발 꽂기 시작하면서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커피 농장으로 발전을 시켰는데요. 후에 7년 전쟁에 승패한 프랑스가 파리 지역에 따라 영국한테 넘기게 되었는데 1778년에 프랑스인이 대다수인 이 섬에서 일종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물론 프랑스도 지원해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도 1783년에 파리 지역에 의해서 영국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세인트 루시아라는 섬도 있습니다. 원래는 1664년에 영국이 깃발 꽂으려고 섬에 상륙해서 1000명이 이 섬을 장악하는데요. 문제는 여기 풍토병 때문에 다 죽고 89명만 살아남아요. 그 이후에 1666년에 프랑스 서인도 회사가 슬며시 이 땅을 다시 점령해요. 그래서 여기를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지역으로 만드는데요. 쭉쭉 사탕수수 재배하면서 설탕을 뽑아냅니다. 근데 1793년에 여기서 전쟁이 났는데 프랑스가 잘 막아요. 잘 막는데 하필 여기서 또 황열병이 돌아요. 영국군이 죽은 것 마냥. 그래서 프랑스군이 깡그리 점멸합니다. 결국 1798년에 영국 땅이 되어버리죠. 역사 아이러니죠. 그레나다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649년에 프랑스 원정대 203명이 이곳에 식민지를 세웠는데요. 여기에 물론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싹 다 죽여버리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탕수수를 통해 설탕을 생산하는데요. 또 7년 전쟁에서 영국한테 함락됩니다. 1762년의 일이었죠. 생도밍그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아이티인데요. 원래는 스페인이 먼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697년에 프랑스가 압박을 넣으면서 여기를 빼앗는데요. 또 여기를 프랑스가 모카, 사탕수수, 커피 등을 노예를 통해 개발해요. 얼마나 혹사를 했으면 가장 번영한 프랑스 식민지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 정도로 혹사를 하게 되는데 1791년에 아이티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흑인 노예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면서 백인들과의 무력 충돌로 이어진 건데요. 여기서 황열병 등과 같은 운이 따라 붙으면서 아이티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이티를 식민지에서 잃게 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1783년에 스페인의 하량을 받으면서 프랑스 식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다른 카리브해 섬들과 마찬가지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식민지 경영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가 1814년에 파리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섬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마르티니크입니다. 마르티니크에는 원래 부족민이 있었는데요. 1635년에 프랑스 원정대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있던 부족민들이 있었는데 역시 싹 몰살을 시켰고요. 이후 여기는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흑인 노예들이 몰려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사탕수수 농장이기도 했죠. 나중에는 흑인 노예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노예 해방 조치를 하면서 이를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의 해외 영토가 되는데 여기서 독립 열풍이 불어요. 근데 하필 그때 경제 침체가 그 지역에 불면서 분리 독립 반대 여론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영토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들루프는 원래 유럽 선박의 경유지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635년에 여기서 식민지 개척을 해요. 근데 물론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황열병과 원주민들의 저항에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겨우겨우 끝을 내는데요. 또 여기서도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7년 전쟁을 겪으면서 영국한테 뺏기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외교적 수완으로 돌려받기도 했는데요. 쭉 시간이 흘러서 해외 영토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리독립이 추진되긴 했는데 당시 드골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을 정말 마음 와닿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해외 영토로 쭉 남고 있습니다. 참고로 옆에 바르텔렘이라는 섬도 있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스웨덴이 매각했다가 식민지 경영이 실패하고 다시 프랑스가 매각하는 형식으로 돌아온 과들루프의 지역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인트 마틴 섬인데요. 여기는 원래 1633년에 스페인이 먼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덜란드하고 전쟁도 여러 번 했는데요. 문제는 30년 전쟁 때문에 스페인이 여기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주인 없는 땅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또 슬금슬금 와서 여기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네덜란드도 비슷하게 이 섬에서 식민지 경영을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와 네덜란드 둘 다 이 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하다가 진짜 전쟁을 확산할 것 같아서 1815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섬을 양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섬은 분단이 된 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만 중점적으로 보자면 관광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프랑스 식민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좀 아주 지루하다고 카페 이런 글도 올라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쇼츠 영상으로만 식민지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풀버전은 제가 다음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